복사합니다. 오랜만이죠? 아, 오늘 이천 복숭아 축제 거기서 복숭아를 사와가지고 복숭아예요, 복숭아. 맛있네요. 맛있겠죠? 복숭아입니다, 복숭아. 인스타 라이브 방송 안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켰습니다. 그거 겸 복숭아 먹방. 요즘 많이 바쁘냐고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집이에요. 집에서 제 방에서 켰어요. 밥 먹으면서 복숭아 먹어봐. 내일 또 벌써 주말 왜 이렇게 빨라요, 여러분? 내일부터 또 벌써 월요일이네요. 와. 이거 내야지. 꽃부위는 거실 있어요. 거실. 그래서 오늘은 막 엄청 길게는 안 할 것 같고 저도 이제 빨리 씻고 자야 하기 때문에 아 직장인의 바이브가 느껴진다고? 저 도미니카 너무 그립습니다. 기분이 안 좋진 않아요. 그냥 아 월요일이네 하하하 이런 느낌. 저기 아이폰 업데이트 했습니까? 저 그거 잘 챙겨서 안 해요. 지금 제게 어떤 시즌인지도 잘 몰라요 사실.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기분이 왜 안 좋아요? 머리요? 머리 안 잘랐어요. 그 머리 한번 잘라야 돼요. 헤어커트를 좀 해야 됩니다. 어? 어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따 좀 놀아, 좀 이따 놀아드릴게요. 네. 라이브 킬려고 모자를 썼어요. 그 뭐냐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정리가 안 돼서 배부른데 복숭아 몇 개 먹으니까. 네, 긴팔 입었어요, 저. 가족여행. 가족여행 진짜 재밌었어요. 가족여행. 가족끼리 케이블카도 타고, 막, 그래서. 오늘의 스타일 왜 이렇게 힙합이에요? 요즘 옷을 잘 못 입겠어요.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아예 모르겠어. 이 스타일 아니면 잘 어떻게 해야 이쁘지 하는 느낌? 맨날 편한 옷만 입다 보니까. 케이블카 재밌었는데, 바람이 너무 불어서 좀 무서웠어. 초보곡은 그냥 원래 이쁘게 찍어서 올릴라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작업실에서 찍어서 올려야 할 것 같아요.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 켠데 이렇게 지친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조금 힘드네요. 하지만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복숭아예요, 복숭아. 잘못 깎은 거냐고요? 아니요. 저 원래 여기 숱이 그러네? 나 원래 숱이 여기 원래 별로 이렇게 없었나? 어쨌든 복숭아 그만 먹어야겠다. 다 먹겠어. 후아 뾰루지? 여기 뾰루지 뭐가 났어요. 저 원래 뭐 안 나는데 요즘 일하고 이래가지고 뭐가 나더라고 얼굴에. 슬프지만 뭐 금방 없어지겠죠 뭐. 복숭아 드실 분 맛있어요, 복숭아. 일 조금 바빠요. 운전 좀 늘었어? 저 완전 베스트 드라이버예요. 오늘 비 내렸는데 얼굴 보니까 좋네. 오. 어? 오늘 비 왔나? 요즘 운전 실력은 좀 늘으셨네요. 저 진짜 베스트 드라이버랄까요. 신곡 빨리 듣고 싶은데 저도 신곡 빨리 들려주고 싶어요. 아 배부르네. 지방은 비 왔을 거라고. 다음 팬미팅 우버맨 서성혁이요? 저 이제 운전으로 이벤트도 해야 되는 건가요? 비활동기인데도 요즘 비라인 유지 중이네. 저 살 진짜 많이 쪘어요 지금. 지금 운전도 잘하고 못하는 게 뭔가요?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운전 연수를 좀 받았는데 초반에 이제 코너링이나 브레이크 이런 거 진짜 하나하나 모든 걸 코치 받았습니다. 한손 후진 주차 체험 이벤트래. 아, 그니까, 얼굴은 제가 볼때 이제 더 살이 좀 빠져서 얼굴은 살이 좀, 해도 살좀 쪄도 얼굴은 티가 안 나는 것 같고 몸에 좀 살이 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살이 몸에는 좀 붙더라고요, 요즘. 요즘 근데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 뭐야 여름 휴가 아니지. 가족여행 때 이제 뭐냐 우리 가족 여행 겸 이제 또 외할머니 집 갔다 와서 진짜 완전 많이 먹고 요즘 또 일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배고파가지고 밥도 많이 먹고 이러다 보니까 살이 찌더라고요. 하지만 뭐 여러분 만날 때는 이쁜 모습을 유지할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터키요? 터키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궁금하다. 가을은 먹는 계절이야. 가을이라서 먹는 게 땡기는 건가? 요즘 약간 식욕이 올라와 있어요. 추석 때 어떤 음식 제일 맛있었어요? 추석? 저는 추석. 하, 맛있는 거 너무 많이 먹었는데? 청국장도 맛있었고. 아, 바베큐에 먹은 거. 바베큐에 먹은 거 진짜 맛있었어요. 바베큐 한거 진짜 맛있었고, 그리고, 이번 주 중이나 다음 주 안에 제가 연습실에서 간단하게 노래하는 라이브라도 꼭 하겠습니다. 약속. 이건 진짜 약속. 이건 진짜 약속하고요. 그리고 9월 달 안에 제가 커버곡 진짜 세상이 무너져도 제가 아무리 바빠도 일을 뭐 며칠 빼더라도 제가 꼭 커버곡 영상 간단하게라도 작업실에서 그냥 혼자 간단하게라도 찍어서 꼭 올릴게요. 진짜 약속. 이거 못 찍히면 인스타 그 계정 지우겠습니다. 진짜로. 까먹지 않겠지만.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에 인스타 라이브 방송 연습실에서 노래하는 모습 좀 보여드리고, 그 9월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9월 안에 꼭 커버곡을 찍어서 여러분들 꼭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실 라이브 하기 전에 꼭, 알겠습니다. 공약, 이런 약간 파격적인 공약을 해야 이제 저 스스로도 여러분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지우면 우린 손해라고요. 아, 그만큼 꼭 하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원래 달에 한 번씩 라이브 방송 좀, 달에 한 번씩 커버곡을 올려드리겠다고 이제 막 방송에서 얘기했나? 다른 팬분들한테 몇분 이제 한테 좀 말씀드렸던 게 있었는데 지금 좀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하지만 부담을 갖진 않아요. 부담이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이렇게 말을 계속해야 저 스스로도 뭔가 좀더꼭 지키려고 노력할 것 같아서 하는 거니까. 그니까요. 1, 2월 라방에서도 했고. 그런데
아 이게 쉽지가 않네요, 진짜. 솔직히 뭐 제가 지금 당장 제 혼자 개인 작업실에 있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해서 일정 맞추기도 좀 애매했고. 하지만 좀더 진취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니 꼭 해야죠. 쉽지 않죠.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뭔가 제가 매일매일 노래를 불러드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좀 다양한 노래 부르는 것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불꽃놀이 갈 생각 있어. 10월 5일이래. 무슨 불꽃놀이요?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아. 아, 그럼요. 부담이라고 느끼진 않아요. 부담은 안 느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약간 복숭아에 취한 것 같은데. 아니요, 복숭아 취하지 않았어. 당신은 읽고 있습니까?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좀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은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볼이 발그레한 것 같아. 소다랑 얘기하니까 지금 얼굴 빨개지잖아요. 귀 빨개진 거 보여요? 옷 때문에 더워서 그런 것 같아. 더워서 열 올라와가지고. 안녕, 보고 싶습니다. 저도요. 야, 오늘 재준이 형그 생일 카페에 갔던데 봤어요. 여의도 세계 불꽃 축제? 신기하다. 다음에 우리 모자 벗고 얘기합시다. 아, 모자. 머리 상태가 괜찮다면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날이 선선해서 운동이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아. 그러니까 계절이 진짜 어떤 템포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어. 오늘 생카 안간게내 생일입니다. 터키? 여러분 진짜 그 감기도 조심하세요. 저 조금 최근에 비 많이 올때 비를 좀 맞아가지고 살짝 감기가 올라올 것 같아서 약 먹어서 조금 잠졌거든요, 전. 내일 뭐예요? 저 내일 일합니다. 화이팅! 그러니까 저 팬미팅 한지 이제 벌써 거의 한 달이 다 돼가죠? 진짜. 좀 시간이 너무너무 빨라요, 진짜. 팬미팅 후에 소감 있나요? 저 팬미팅 후에 소감을 뭔가 이렇게 말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팬미팅 되게 좋았어요. 저 공연을 할때 거의 대부분 아빠가 와서 보시는데, 아버지가 잘했다고 칭찬하고 처음인 무대였어요. 아버지가 많이 늘었고, 많이 진행도 잘하고, 되게 깔끔하게 잘 했더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줘서, 아빠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하다니?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진짜 좀 감동이었죠. 저 스스로한테 되게 엄청 좀 뿌듯한 하루였어요. 수건 쓰세요, 여러분. 쓰셔야 돼요. 수건 좋던데요. 우리 집에도 몇개 남아가지고. 저도 쓰는데.
그러니까요, 저 팬들이랑 투샷 많이 찍었는데 저도 이벤트를 역 이벤트를 했었어야 되는데. 금영쌤 뭐라고 해주셨는지도 궁금하다. 금영쌤도 이제 제 공연 처음 보러 오시는데 되게 많이 늘었고 말을 잘하더라라고 많이 말해주셨어요. 그리고 자기 언급해줘서 되게 감동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수건 남는 거 있으면 공구요? 에이, 그래도 쓰셔야죠. 그래도 아버지가 감사하게도 좀, 근데 아버지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이 다 엄청 감사해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되게 쉽지 않은 거니까. 대현이 군대 가는 거 알고 있어? 저는 뭐 사실 미리 알고 있었죠. 그 체육관 형? 그 이제 저 엄청 오랫동안 응원해주는 형이 그날 밤에 이제 집이 좀 주변이에요. 같이 좀 가까운 동네 주민인데 밤에 또 저는 회식하고 이제 집에 왔는데 이제 연락 와서 나가니까 선물까지 또 챙겨주고 막 이러셨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권투 배우고 싶다 한거 요즘에도 배우고 싶은데 아 배우고 싶고 하고 싶긴 한데 너무 시간이 애매해요. 헬스를 아예 손에 떼면 뭐할 시간 있겠지만. 어딘지 제발 언급해달라고. 그거는 뭐 일단 그 다들 이렇게 응원해주고 사랑해줘서 너무너무 고맙죠. 저도 열심히, 그래서 저도 그 감사한 마음들 꼭 보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튼 그렇습니다. 약간 생존신고도 할 겸, 그냥 간단하게 좀 대화 나누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잠깐이라도나마 방송을 켰습니다. 저는 이제 씻고 자러 가보도록 할게요. 항상 고맙고, 감사한 마음. 우리가 소통하지 않는 날에도 생각하고 있는 것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요일이니까 일찍 자고 내일 또 평일 시작하는데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들. 또 봐요. 그 오늘 말한 거두개 절대 잊지 않고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안녕.